네, 카드 테크에 대해서 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렇게 돈만 챙기고 카드 해지하면은 나중에 따로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네,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고 해지한다고 해서 카드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풍차 돌리기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해지하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도는 오랫동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나의 정보가 꾸준히 쌓인다는 건데요. 한꺼번에 카드가 끊기면 내 정보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카드 회사들도 다 알 텐데 지금 이런 현상을. 그래도 신규 고객 계속 가입시키는 게 카드사 입장에서도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카드사에는 아무래도 신규 가입을 더 많이 받는 게 그리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 신용 가입을 더 많이 받는 게 이득이라는 입장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우리 신 기자 오늘 이 취재해 온 거 싫겠다. 더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카드 해지할 때 좀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남은 연회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발급 첫 해라고 해도 다음 연회비 청구일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드 풍차 돌리기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한 카드사에서 자신의 정보를 모두 없애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를 탈회라고 하는데요. 즉, 특정 카드사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이 모든 카드를 해지해야만 카드테크가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카드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카드 포인트는 모두 사라집니다. 예. 때문에 미리 사용하거나 캐시백을 받아두셔야 하는데요. 또 OTT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잊지 말고 카드를 다른 카드나 계좌로 자동 결제를 옮겨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연결 계좌의 조회와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카드 가입, 신용카드 가입 권유 막 전화 받다가 해주세요 하다 보면 며칠 후에 와요. 그런데 기존에 쓰는 한 3개 정도로 충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 잘라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이거? 네, 사실 카드를 구부리거나 잘라서 버리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펴거나 테이프로 붙이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장기 휴면 카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카드 복제 같은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완전히 탈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